무슨 일인가? 문어대가리 놈들 수십 척이 당황포에 진을 치고 노략질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고만이라. 속히 전군의 경계령을 내려라! 잠깐! 왜군들의 공격진 말라시는 유정 장군의 명을 그새 잊으셨습니까? 황명을 거역하고 장군이 무사할 성 싶소니까! 못 들어하는가? 당장 전군의 명을 내리게! 당황포에 결진하여 적을 물리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 예, 장군! 이순신 그놈이 왜군을 공격한다 했단 말이냐? 하잘 것 없는 조선군 장수 따위가 어찌 황명을 거역하려 들어? 내 놈은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대체 뭘 한 게야? 소간에 목을 베겠다.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뭐야?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 내 이놈에게 황명을 거역한 죄를 엄히 묻고야 말 것이야. 뭘 그리 장승처럼 서 있는 게야? 어서 잡아오지 않고! 이순신 그자가 순순히 제게 오라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더더욱 유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순변사 이빈조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시 더더욱 유정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출전을 한다면 장군께서는 명군 순회부의 견제도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잠시 출전을 미루고 도원수이신 권율 장군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왜군이 본진으로 퇴각을 하면 어쩔 것인가? 하오나 장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생각해야 하네. 우리는 조선의 장술세. 조선의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안위야. 그 안위를 위협하는 적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 전장에 나아가길 주저한단 말인가? 출전하라! 어찌 열려라! 출전! 출전하라! 1594년 갑오년 3월 4일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한산도 통제영을 떠나 당항포로 향하게 된다. 이순신의 통제사 취임 이후 첫 전투인 제2차 당항포 해전이었다. 당시 삼도 수군이 보유한 전선의 수는 판옥선만도 124척에 달했다. 통제사 이순신은 이 함대를 당항포 해전을 치르기 전 넷으로 나누어 분산 배치했다. 일단 견내량의 20여 척의 함대를 배치해 본영을 방어했으며 정도와 사위말 사이의 4km 해상에도 역시 함대를 배치했다. 이는 제포, 웅포, 안골포, 가덕도에 포진한 적이 일거에 몰려나와 배후를 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를 주력 함대로 배치.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에서 각각 전선 10척, 전라우수군에서 전선 11척을 선발하여 특별 공격 함대를 편성. 당항포, 오리량, 진해를 일제히 공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통제사가 이끄는 삼도수군의 잔여 함대는 저도 인근 바다에 하객진을 펼치고 도주하는 적을 맞아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정이다! 정이다! 이건... 방포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방포하라!
3월 4일과 5일 양일간 펼쳐진 제2차 당포해전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두 차례 전투를 벌여 적선 31척을 분멸한 전공을 올리며 또다시 압승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물리친 적의 수는 정작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선 수군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는 일본군이 공격을 받기 무섭게 배를 버리고 육지로 상륙해 도주해버렸기 때문이다. 적선 살아난 적은 모두 분멸하였습니다만은 육지로 도주하는 적들은 물리치지 못했사옵니다. 결국 순변사 이빈이 육지에서 내응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군.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을 해야 외적을 섬멸할 수 있다 그리 강변을 하였거늘 퇴각 명령을 내리게. 일단 한산도 본영으로 돌아갈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퇴각 명령을 내려라. 본영으로 돌아간다. 감도사의 명운은 여기까지인 듯 싶소이다. 뭐라? 내가 누군 줄 모르시오? 나는 대명국 황상의 사자 담종인이오. 귀국과 강화를 목적으로 진중에 머무르고 있는 사자를 이 험하게 대하는 법은 없소. 닥쳐! 곧또 장군 강화라 했대. 니놈들이 우리 일본 국가 강화할 마음이 있긴 하지. 강화를 할 마음이 있다면 어찌 조선 수군을 시켜 우리 일본군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단 말이오이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조선 수군이 우리 일본의 전선 31척을 그대로 날려버렸어. 뭐요? 강화군 뭐고 없어. 내 놈의 목을 베어 명나라 진주에 보내고 당장 군부의 연락선을 띄워 원군을 보내달라 태압전하게 주청을 할 것이야. 뭐자기야! 이놈의 목을 베지 않고! 어? 멈춰라! 뭐하는 짓이오, 가토 장군? 나서지 마시오, 고니시 장군. 명국의 사실을 위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는 처음부터 니놈이 주장한 강화 따윈 마음에 들지 않았어. 강화는 태압 전하의 뜻이오. 내 니놈의 농간임을 모를 줄 아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놈은 시작에 불과해. 이놈을 시작으로 조선놈이든 명나라놈이든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다. 이순신의 군복을 벗기는 것이면 장군의 심기를 달랠 수 있겠소이까? 아무리 분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나 이리 성마르게 행동하시면 장군이 얻을 게 뭐에 있겠소이까? 고니시 장군의 말대로 강화를 결정한 것은 귀국의 태압전하십니다. 헌데 어찌 그 명을 거역하고 사자의 목을 치려 하십니까? 장군,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순신 그자를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설마 가토 장군이 우리가 태합 전하의 항서를 조작한 걸 눈치챈 건 아니겠지요? 그를 아는 것은 오직 고니시 장군과 저 그리고 심유격뿐입니다. 한편 이 시기 일본군 진영에서는 희대의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명국으로 보내는 히데요시의 항복문서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1년 전 심유경은 명나라 황녀를 일본 황실의 후궁으로 줄 것과 조선 사도를 할애할 것을 골자로 한 히데요시의 강화 약관을 받아들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요구는 명나라 황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심유경 또한 그를 모를 리 없었다. 이에 심유경은 일본의 요구를 허공과 허봉, 즉 조공의 허용과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해달라는 것뿐이라 축소하여 보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은 히데요시의 항복문서가 없이는 그마저 허락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러나 대륙정벌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항복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권희 씨와 심유경은 승려 견수에게 거짓 항서를 쓰도록 한 것이었다. 본국으로 돌아가 항표만 전달할 수 있다면 허공, 허봉은 물론이거니와 잘만 하면은 조선 사도를 일본에게 하량하는 것도 윤호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까지 조선군의 준동을 막아야 하는 것이 중하오이다. 저들이 준동하여 가토와 와키 작가 등 호전성을 부추긴다면은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며. 하면 일이 하면 어떻게 소이까? 폐물 내리라 했소이까? 그렇습니다, 담도사. 조선군이 저리 준동을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소이다. 우리 일본군 장수들은 그 기질이 원체 호전적이라서 말이죠. 나아가 우리 일본국과 귀국의 강화는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심유격. 그러니 속히 폐문을 내리시랄 밖이에요. 황제의 사자가 내리는 폐문은 조선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고 해도 그를 받고는 함부로 준동치 못할 겁니다. 이순신의 당항포 해전 직후 히데요시와의 강화를 위해 부산 일본군 진영에 머물고 있던 명나라 사신 담종이는 일본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왜군을 공격치 말란 어처구니없는 명령서를 내리게 되니 이른바 금토패문이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꽤나 혁혁한 전공을 세웠더군요. 전공을 세웠으면 크게 상찬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황명을 거역한 죄인을 상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게다가 그 전투로 인해 명국의 대신을 공경에 처하게까지 했으니 그 죄를 어찌 씻으려 하시오? 적을 물리친 일을 죄라 하시니 난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외영에 머물고 있는 담도사의 금토패문은 받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도사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천병의 뜻이자 나아가 황상의 뜻이기도 하오.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금 명나라 중신이 그대들 나라 조선을 위해 강화 협상을 진행 중이요. 그러니 당장 왜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시오. 하면 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소? 불과하오이다. 동제사. 전범의 사과 한마디 없는 강화 협상은 인정할 수 없소이다. 강화를 원한다면 마땅히 이 전란의 주범인 외국의 태엽 히데요시가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요. 허나 무엇보다 외군은 강화할 뜻이 없어. 동제사. 웬 줄 아십니까? 외군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 백성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멈추지 않고 있소이다. 아니 개전 초기보다 더 심해지고 있소이다. 근데 어찌 저들을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소이까? 우리 대명국의 사신이 부산 외군 진영에 머물고 있어. 그의 안위가 어찌되든 안중에 없다는 겐가? 앞으로 우리 명군의 허락 없이 외군을 공격하지 말게. 외군이 일체의 군사 행동을 멈추고 즉시 철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명나라 도독 유정이야. 조명연합군의 지휘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나? 조선을 구할 책임은 우리 조선군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겐가? 그러고도 자네가 무사할성 싶은가? 도독 유정이 말이야. 어찌 일개 장수가 군왕인 나보다 자신에게 더 당당할 수 있냐며 분기 어린 장계를 했어. 천병 앞에서 군왕보다 더 당당한 장수라. 전하. 민심이 그에게 있으니 군왕인 나보다 더욱 당당해질 수 있는 일이겠지.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장수를 어찌 내 손으로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세자가 도독 유정을 만나야겠어. 군왕된 자의 자격으로 그를 설득하도록 네 힘으로 이순신을 지켜줘. 하바마마. 전란이 터진 이후 여러 해 동안 분조를 이끈 바 있으니 충분히 군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됐어. 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조선을 이끌 힘이 없다. 조만간 세자에게 선의를 하고 뒷방으로 물러나야지. 하바마마, 그 무슨 망극하신 분부시옵니까? 분부 거두어주시옵소서.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순신은 야비의 신하가 아니라 세자의 신하야. 열과 성을 다하여 그를 지켜줘야 하는 게야. 하긴 세자는 이 아비보다 인재를 더욱 살뜰히 아끼는 덕성을 지녔으니 능히 이순신을 지켜주고도 나음이 있을 것이야.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이 오로지 세자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찾아 계시옵니까, 전하? 당분간 말이야. 좌상이 전라도 제찰사 소임을 감당해 줘야겠소. 전주에 머물면서 세자를 보필해 주는 것은 물론 유능한 장수를 키우는데 힘을 써주시오. 이순신만큼 뛰어난 장수가 둘만 되었어도 명국의 도독 앞에서 이 나라 조선의 왕실이 더 당당해질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순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일 것이요. 내 그에게 너무나 막중한 책무를 오랫동안 감당해왔어요. 이제 그만 전장에서 물러나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지당하신 부음부시옵니다, 전하. 내 좌상만 믿겠소이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실 요량이십니까? 영상대감 겹사 간절히 대책을 수립하시질 않았습니까? 세자 저하와 도독유정의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장군께서 지휘권을 잃으실 겁니다.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자리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저하께옵사, 이렇듯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그저 이순신을 해임한다 하신 교지만 내리시면 될 터인데 어찌 귀하신 아드님을 이리 고생을 시킨답니까? 이순신은 파직하지 않겠소. 저하, 그를 파직하고서는 조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소이다, 유정장군. 황명을 거역한 방자한 장수입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오이다. 하면 조선 조정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 차송된 우리 천병의 최고 지휘관이자 이 전장의 주장인 나의 결정에 회의를 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장계를 한 대로 천병을 즉시 본국으로 물릴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오. 좋아. 조선 조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순신을 파직할 뜻이 없어. 아직 연치가 어리셔서입니까? 어찌 일국의 세자가 되어 조선과 명국의 관계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오이까? 조선은 대명국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저밖에 없어 끝까지 이순신을 도와려 한다면 그는 황상에 대한 반역이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보시오, 유정장군! 더는 이순신을 도와주지 마시오. 하면 그 세자의 자리마저 위험하오이다. 황상께서는 아직 저하를 조선의 세자로 책봉치 않으셨소이다. 반역자에게 황상께서 저희 나아가 후일 이 나라 조선의 보위를 주고자 하시겠소이까? 당장 이순신을 파직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하의 저희뿐 아니라 주상 전하의 보위마저도 크게 위협을 받을 겁니다. 이제 본심을 내어놓으셔도 좋을 듯하오이다, 좌상대감.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어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잠시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 어떻게든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장군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 있는 자로 통제사를 바꿔 끼울 것입니다. 이미 물색을 해놓았고 이제 전하께 주청을 드리는 일만 남았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군사를 물리겠다는 말씀만 거두어 주십시오. 좋소. 내 좌상의 행보를 일단은 지켜보지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장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옵소서. 그것이 세자 저와 주상 전하께 누가 되지 않는 일이옵니다. 속히 명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시위를 끌면 도독 유정의 분기를 더욱 자극하는 길이며 그 분기가 또다시 도성 행궁에까지 전달이 되는 날에는 소신도 더는 손을 쓸 방도가 없사옵니다. 사직을 하라 하세요. 그것이 통제사 이순신에게도 좋은 일이옵니다. 제 스스로 사직을 주청한다면 전하께 없어 그간의 전공을 모아 크게 상찬을 할 것이옵니다. 저하께 없어 어려우시다면 소신이 명을 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도 좋겠사옵니까? 내가 하겠소. 내가
통제사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내라 명할 것이외다. 좋아. 조심 넘어질라. 조학교업사, 이 험한 전방까지 어인 행보십니까? 적을 눈앞에 두고 대처하여 싸우는 장졸들을 경력히 위해 왔습니다. 노고가 많네. 위선은 돌격선임으로 머리 부분에 화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황연기를 내뿜음으로써 적에게 연막을 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가판에는 격군이, 상가판에는 포수가 승선하게 됩니다. 가판에는 철판 위에 송곳을 장착함으로써 왜군의 도선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사수! 아니, 자네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항. 청양이 옵니다. 예, 머물고 있는 줄은 몰랐군. 전라니, 자네의 모습 또한 꽤나 많이 바꿔두었군. 견딜만 한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양반 임내의 주석을 전전한 것이 10년하고도 수삼년이나 되옵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낮 동안의 공무로 고단하시지요. 시장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저녁 수라는 말입니다. 저와 통제사 영감과 함께하시면 어떠하오실런지요. 청양이 자네, 조학이 없어 잡수실 수라를 어찌 이리,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전란이 터진 그날로 장군께서 받으시던 늘 그대로입니다. 조학이 우선 곧 보위에 오르실 몸, 외람되오나 성군의 자질을 키우고자 하신다면 병졸들과 다른 의전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신 장군의 마음을 한 번쯤 보여드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겼사옵니다. 고맙네. 지금까지 그 어떤 스승에게도 얻지 못한 값진 가르침이 될 듯허이. 황궁하옵니다, 저하. 듭시다.
궁에서 들던 그 어떤 수라보다 더 달고 맛이 좋을 듯합니다. 저리도 거친 밥을 마다치 않으면서 도성으로는 그리 살뜰히 국물을 챙겨 보내신 겝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전선을 건조하고 군사들 훈련의 전투, 게다가 피난민들까지 그리 살뜰히 보살피 오신 겝니까? 어찌 이리도 아범하모하나? 그리고 조정 중신들을 이리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 나라 조선의 세자인 것이 오늘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제 나라 하나 제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나라 조선, 그리하여 상국의 장수의 분기 하나 꺾지 못하는 나약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장군은 이렇듯 이 나라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왔는데 나는 어쩌면 장군을, 이렇게 충직한 신하를 지키지 못할 듯합니다. 세자 저하의 연치에 이제 약관, 제 아들 면이 18이니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연치입니다. 이 나라 조선을 올려놓기엔 아직은 그 어깨가 너무도 작아 안쓰럽기만 합니다. 후일 당신은 이 나라 만 백성의 어버이가 되실 뿐이나 오늘은 그저 늙은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조선의 한 아들일 뿐입니다. 통제사께서 도독 유정을 만난다 했소이까? 결국 내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구려. 힘없는 군왕과 미과하기 짝이 없는 세자가 이 나라 만백성의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장수인 통제사의 무릎을 꺾어버리는구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외다. 장국에서 도독 유정에게 가신 까닭은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옵니다. 아직은 조선의 군왕이 그대에게서 통제사의 갑옷을 뺏지 않은 모양이로군. 아직 늦지 않았어. 그대가 함부로 준동치 않고 황상이 지엄하신 명을 받들겠다는 약조만 한다면 내 그대에게서 통제사의 자리를 뺏지 않을 용의도 있네. 내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황상의 명이 아니오. 뭐야?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신하이자 만백성의 노복이오. 내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뜻이오이다. 외적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 황상의 명이라면 나는 그를 따를 의사가 없소이다. 네 이놈!
어쩔 것 없는 조선의 장수 따위가 황상을 능멸하려들다니 내 놈을 기필코 베어버리고 말 것이야. 장군의 칼의 방향은 틀렸어. 칼을 거두시오. 다치거라! 장군이라면 멈출 수 있었겠소이까? 장군의 나라 명국에, 명국의 백성들이 오늘의 조선 백성들과 같이 외적의 총칼 앞에 무참하게 터지고 쓰러지고 무너져갔다면 장군아, 공격을 멈출 수 있었겠소이까? 지금 나를 팬다 해도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우리 조선군의 진격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오. 그래도 그 칼로 우리 조선군의 진격을 멈추고자 한다면 장군은 우리 수군, 아니 이 나라 조선 만 백성을 뵐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다.